SH의 부서와 정책을 안내해드리는 시간, SH의 정책 로드뷰 신현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서울주택도시공사 내에 있는 사회적 가치부를 한번 방문해 볼 예정인데요. 사회적 가치, 말 그대로 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은데, 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가치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저와 함께 빨리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렛츠 고! 오, 저쪽에 이 사회적 가치부 안내판이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저쪽에 계신 것 같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막 말을 붙이기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 가치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이곳을 이끄는 수장님이 혹시 어떤 분이실까요? 굉장히 바빠 보이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제가 이 사회적 가치부가 어떤 일을 하는 부서고 또 ESG 경영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혹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자리를 이동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가치부 강호동 부장입니다. 네, 우선요, 이 사회적 가치부는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네, 저희 사회적 가치부는 인권 경영, 갑질 근절, 조직 문화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공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사실 최근 국내외로 어떤 기업들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가 좀 문제시 되면서 이 ESG 경영이라는 개념이 또 떠오르고 있잖아요. 기업 활동이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가치 사슬에 연관된 모든 이해관계자에 이루어야 한다는 자각에서 시작된 개념이 바로 ESG 경영이죠. 기업 활동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게 세계적인 경영 흐름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 좀 평가를 할 때 이 사회적인 기여를 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중요한 건 이 직원의 노동권 보장, 그리고 지나친 환경오염 뭐 이런 것들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사회적 가치는 인권에서부터 안전, 보건, 노동 등을 포함한 총 13개의 세부 영역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우리공사는 이러한 공익증진의 의무를 더욱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또 SH 사회적 가치 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고요. 글로벌한 세계 추세에 우리 SH공사가 뒤처질 수 없잖아요.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우선 2020년 8월에 서울시 공사공단 최초로 인권사건 전담기구인 SH인권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사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 구성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또 SH 인권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셨었죠. 제가 온라인 생중계 또 봤는데요. 정말 잘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 내 혐오 표현과 차별을 주제로 아주 재밌게 구성했었습니다. 이해관계자 등 일반 시민들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협력사 행동규범을 신설해 공사 이해관계자인 협력사도 인권, 안전, 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가치를 공유 확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만 인권 경영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이 지역사회 회복에도 큰 기여를 했잖아요. 그 SH공사가 2021년 UN 글로벌 콤팩트 10대 리드 기업으로 선정이 됐죠?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직원 모두가 축하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보통 사회적 가치 성과는 비재무적인 성과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측정이 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네, 예리한 질문인데요.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에 대한 설명은 저희 서지은 대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회적 가치부 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리님. 제가 이제 이 사회적 가치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뭔지, 그리고 왜 하는 거고 언제부터 했고 또 방식이 뭔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희 2019년부터 매년 실시한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은 우리 공사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 측정해서 비재무적 경영 성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보자면 우리 공사의 이 사회적 가치 성과는 얼마일까요? 저희 측정 분야가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시민 공동체 지구 환경으로 구분돼요. 총 205개의 성과 지표에서 2021년도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총 2조 2,324억 원입니다. 2조가 넘는다고요? 네. 저희 목표 대비 이제 110% 달성이고 전년 대비 18% 상승한 수치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아니, 이 측정 분야별 좀 성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아, 네, 그럼요. 저희 사회적 가치 화폐화 측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측정식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예를 들어 볼 건데요. 측정식을 활용해서 공동체 영역의 희망 돌보미 지표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희망 돌보미 일자리 규모 842명의 희망 돌보미 월급에서 최저임금을 뺀 금액을 곱하고 연환산 12개월을 곱해서 계산하면 총 성과값이 약 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한 결과 공사의 사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발생한 사회적 가치인 시민 영역에서 2조 1,178억 원의 성과가 도출되었어요. 도시경제를 활성화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한 성과인 공동체 영역에서 956억 원의 성과가 도출되었어요. 또 공사의 사업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존하거나 오염시킨 피해비용에 관한 지구환경 영역에서 189억 원의 성과가 도출되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18% 정도 상승하고 또 각종 성과값의 증가가 굉장히 상당한 것 같네요. 네, 근데 잠깐 여기서 경계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성과값 증가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좀 성과를 부풀리거나 양적 증가에만 집중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의 본업과 연관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성과를 만들고 꾸준히 키워나가는 것이죠. 저도 그 액수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돼서 이 본질을 좀 잊어버릴 뻔했는데 아무튼 우리 공사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매년 새로운 또 성과를 발굴하고 또 성과식을 더욱 객관적으로 개선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SH 정책 로드뷰 이 사회적 가치부와 함께 해보았는데요. 이 서울주택도시공사 내에 있는 본업에 집중하면서도 이 사회적인 공익 발전을 위해 또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희가 좀 엿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ESG 경영 또 기대해 보고요. 저희 SH 공사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안녕!